이렇게 남은 낼솔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바이솔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바이솔을 제가 잔뜩 사서요. 매일매일 바이솔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올 겁니다. 이제 남은 낼솔을 다 이용해서요. 이렇게 뽕긋하게 위에 이렇게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이쁘게 토동토동 만져주면은 맨질맨질해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식물이 다육이나 바이솔이 잘 크고요.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귀엽게 위로 잘 나오나요, 영상이? 다른 거 찍고 있었나요? 위에를 이렇게 동산처럼 둥글게 해줘야 이제 바이솔이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안에 쏙 들어가거나 평평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해줘야 바이솔들이 잘 자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정석이더라고요. 뽕긋하게 한 뒤에 바이솔을 아래서부터 쭉 심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꽃다발처럼 되는 겁니다. 네. 얘는 이제 붉은 바이솔이고요. 엄마 몸에 이렇게 붙어 있던 애들을 자구인데요. 제가 떼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주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요. 엄마 몸에서 떼어가지고 이게 뿌리도 잘안 나와 있는데 잘 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데도 이렇게 옹기종기 심어주면요, 아유 엄청 다육이나 바이솔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화분에도요. 이런 작은 화분에도 꽉 채워서 심어주려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합식할 거 없나 다육이 쪼꼬미들 이렇게 봤는데요.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영상은 못 찍었지만 사부작 사부작 많이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또 없더라고요 쪼꼬미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요거 큰 거에 이렇게 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 게 나잖아요. 그거 이제 잘라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데 부족할 것 같네요. 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붉은 바이솔이에요. 이제 엄마를 얘를 제가 다 심어놨거든요. 다시 파헤칠 수도 없고 엄마 옆에 이렇게 조금씩 나 있는 거 지금 데리고 왔는데 잘 자랄 거예요. 바이솔들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잘 자라더라고요. 아이고 초점이 잘안 맞았네요. 엉뚱하게 하고 있었네요. 아이 조그만 것들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하엽이 생깁니다. 다 떼가지고 심어주려고요. 얘네가 여기서 이제 폭풍 성장할까요? 모르겠네요. 낼솔에는 지금 제가 바이솔을 처음 키워봐가지고요. 폭풍 성장할지, 뭐이 상태 이대로 유지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 상태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엽게 그냥. 저기 뭐 크게 심어놓은 밭대기에 욕심 부려가지고 잘 자라라고 크게 심어놨거든요. 걔네들은 폭풍 성장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쪼꼬미들은 그냥 작게 작게 이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쪼꼬미들 한번 이렇게 심어줘 봤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 빈 공간이 있는데요. 빈 공간에도 조금 더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한 여섯 개만 있으면 될것 같네요. 쬐끄미도 여섯 개. 이렇게 심어서 더
뽕뽕해지게. 아이 귀여워. 뽕뽕해지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